회장님, 예약이 1년 이상 밀려있는데 이런저런 초청사 늘리시는 건 경영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. 보고서에 있다시피 자선 행사 지출로 리조트 수익이 감소하고 있고요. 이미 홍보 역할은 충분하니 이젠 본격적인 경영을 하시는 것이. 형, 이따금 집?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집 지을 거야. 우리 학교보다 더 큰 집? 어, 그것보다 훨씬 훨씬 더 큰 집 지을 거야. 우와, 거기서 형아랑 나랑 둘이서 살아? 아니, 우리가 아는 사람 다 부르자. 진짜? 진짜지, 형아? 응, 형아가 약속할게. 응, 약속. 뭔가 착각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초청회사가 단순히 이미지 홍보 때문이라는 착각, 수익이 우리 리조트의 최우선 목표라는 착각. 거기다 이런저런 초청행사라고요? 낙도 어린이, 소년소녀 가장, 심장병 어린이, 희귀병 환자, 장애인들! 그 사람들이 당신들 눈엔 어중이 떠중이로 보입니까? 당신들이 마케팅 명목으로 뿌린 초대권, 할인권, 생색내자고 직원 할인받아서 가족의 친척의 애인까지 끌어들여서 생긴 로스! 그건 왜 다 뺐습니까? 경영 원칙이라고요. 그런 말들이 지금 입에서 나옵니까? 성과 따지지 않겠습니다. 하지만 저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되면 떠나셔야 할 겁니다. 그렇게 알고 나가도 보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그 밴드 좀 이제 그만 떼지. 너덜너덜 뭐야, 정말. 아우, 잔소리는. 그거 알아봤어? 여기저기 괜찮은 집 있나 들쑤시고 다녔더니 우리가 무슨 타운하우스 사업이라도 시작하는 줄 알고 염탐하고 난리야. 자, 보자. 에게, 에게. 겨우 이 정도가 제일 좋은 집이야? 네? 그럼 뭐, 어떻게 해? 왜 이태리 별장이나 카리브에 선물 하나 주지? 아니 뭐 비버릴지 저택을 주든가.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으로 찾으랬잖아. 아우 답답해. 그럼 차라리 진리조트 주면 되겠네. 그럼 막 얼씨구나, 아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오겠어? 아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. 들어오게 할 방법이 없다고. 잠깐, 방금 리조트라고 했지? 진짜 리조트 주게? 아, 형, 내가 집 다시 구할게, 어? 형, 내가 다시 구한다니까, 형! 하루야, 이제 가자! 어? 엄마, 여기 꽃 폈어. 하루야, 이거 만지면 안 돼. 곰팡이라고 사람한테 안 좋은 거야. 저기도 있는데? 하루야, 먼저 나가 있어. 엄마 이거 금방 닦고 나갈게. 응? 응. 난 오늘 건물 청소. 원래 하던 분이 갑자기 상담하셨대. 언니는? 난 오늘 불판 닦기.